안녕하세요, 카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포켓몬스터 DPDR5가로 함께 찾아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흑창기 마을에서 있었던 갤럭시담 조물의 몇 명을 처치했고, 그 뭐였더라, 간부랑 싸우려는데 간부가 너무 세서 키우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뭐든 밑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레벨을 좀 올려놨어요. 그 포크아이랑 발입다랑 토대부기는 전부 다 한번 진화를 한 상태고요. 비전셔틀과 비전셔틀2는 그 10에서 11을 올린 거 빼고서 안 올렸어요. 왜? 더럽게 안 올라가지고 그냥 냅뒀고요. 땅꼬마도 그 올리기 귀찮아서 나중에 천천히 올리기로 해가지고 포크아이, 발입다, 토대부기 이 세 마리만 올렸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 초록색 안에서 10시간 동안 혼자서. 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여기에서 도장하고. 가봅시다. 이제 끌어 당기고. 컷. 이건 읽었으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갤럭시단 준비를 해보겠다. 얘는 내 포켓몬한테 뭐 하는 짓이야? 말이 안 돼. 지도 나 때리면서 나한테는 소리 안 나는 게 말이 돼? 일단은 집에서 쉽게 클리어 했고, 그 다음 포켓몬이 엄청나요. 굉장히 엄청나요. 일단은 경치 왔고요. 오, 되게 많네. 몬냥이에 나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귀엽게 생겼던 고양이의 진화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쏘아대기를 쓸 겁니다. 왜?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일단 보세요. 데미지가 많이 깎긴 해. 쏘아대기로 선택을 하면은 데미지를 주고 오랭이 여유를 뺏어 먹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갖고 있으면은 그 열매를 뺏어 먹을 수 있어요. 엄청 아프네요. 데미지 하나하나가 엄청나요, 지금. 문양이 자체가 데미지가 하나하나가 엄청나가지고. 바꾸도록 할게요. 스플북이로 진화시켰습니다. 예, 레벨 18에 진화를 하더라고요. 더럽게 안 올라가고 힘들었어요. 나가기. 근데 흡수로 끝냅시다. 나이스 3빵. 끝. 깔끔. 네, 레벨 오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오우야. 313으로 레벨 5. 나이스. 설마 내가 저탕 건방 지나 이러구나. 1280원 왔어, 돈. 이런, 졌잖아. 어, 괜찮아. 너와의 승부. 너와의 포켓몬 승부. 아, 외로 재미도 있었고. 그럼 우리 일단 바이바이 하겠다 하면서 가보래요. 갤럭시다. 포켓몬과 에너지를 모아 무즈를 만든다고들 하던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건 어찌 되었든 간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군요.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라고 그 방제를 데려와 저한테 그 여기에서 아빠를 구출해달라고 말했던 그 아이가 와요. 아빠, 아이 때문에 샤워 좀 하세요. 어찌로 붙들려 일을 하다 보니 그렇단다. 트레이너 고마워. 이사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 풍선 포켓몬 다시 와주겠지? 참이다, 매주 무슨 요일이죠? 발전소 앞에 풍선 포켓몬이 있답니다. 네, 흔들풍선이라는 포켓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금요일 오후쯤에 이쪽 와서 오면은 뭐더라, 흔들풍선이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 기억상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일단 포켓몬 센터 가서 체력킬 하고, 킬이 먼저입니다, 지금. 만약에 체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오케이, 바꿔서 잠깐만 저장하고서 그 뭐였더라? 날짜를 바꾸도록 할게요. 뭐야? 잠시만요. 네, 지금 다시 돌아왔고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날짜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금요일이에요. 다시 한번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흔들풍선이 있습니다. 이 포켓몬을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는 정말 쓸모가 많아요. 오씨, 왜 이렇게 오류가 걸리는지. 세이브 데이터를 저장해놔야겠구나. 네, 어쨌든 한번 말을 걸고 점프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흔들풍 하면서 싸워요. 핸들풍선 레벨 22에요. 겁나 높아요. 쏘아대기. 쏘아대기로 데미지를 깎아야겠네요. 오씨, 급소 맞았다. 몸통 박치기 한 번.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아, 맞다. 얘는 효과가 없구나. 몰라요. 이 상태에서 슈퍼볼? 무서볼 슈퍼볼. 슈퍼볼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잡힐게요. 기대하면서 원크래시면 얍! 하고 사잡힙니다. 핸들풍선을 붙잡았다. 네, 드디어 어쨌든 잡혔네요. 핸들풍선의 데이터가 새로 기록됩니다. 사람이나 포켓몬의 영혼이 한데 모여 태어난 포켓몬이다. 쉽게 말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핸들풍선, 풍선 포켓몬, 고스트, 비행, 용조 4m, 공개 1.2kg. 되게 날씬해요. 네, 이름은 쉐이킷. 쉐이킷이라고 해놓고 저장해 놓습니다. 가서 데리러 갑시다. 온 김에 체력킬도 하고.
친구 데몬. 지금 비자머신은 둘 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얘는 여기에다 둘 건데. 이렇게 잠시만요. 새로 본다. 얘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고요. 나갑시다. 풍선이 생겼어요 이제. 다시 포켓몬을 얘를 앞으로 넘기도록 하고 외로움을 타는 성격. 네, 이런 기술도 있고요. 기술들이 그닥 좋진 않아요 아직은. 달콤 향기가 나는 나무에 달콤 꿈을 바른 마야 향기를 끓인 복경을 산들지도 몰라. 제가 시간이 없는지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할 거 아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한 건 간부였던 누구였더라 이름?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예, 어차피 잠깐 있다가 사라진 거라서. 어쨌든 그 간부 갤럭시 포켓몬 스토리 갤럭시단 간부 한 명을 쓰러뜨리고 그 뭐더라 포켓몬들을 전부 다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흔들 풍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 만족해야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고 싶을 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뿅. 우리 몸매. 아싸. 빠이.